자꾸 보게 되더라고. 귀엽다, 귀엽다 이러면서 그냥 보게 됐는데, 귀엽긴 귀엽습니다. 쿠바오 떠나는 거 당연히 슬프지 않냐?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 야, 우는 사람 이해되지 않냐? 그럼 슬퍼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네요.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이거 만드는 애 진짜 몰랐을까? 이걸? 아니, 그 표정도 이게 놀랬잖아, 애가. 모르겠네. 다른 거죠, 좀. 그리고 충분히 울수 있다고. 뉴스에도 나왔네. 나 이거, 이게 약간 발작 버튼이라. 아니, 푸바오 결국 짐승인데 왜 좋아함? 내가 니네 방공망토를 초음속 미사일을 쐈다고. 발 타오른지 설탕 과일 보송인지 설탕 쪼가리에 밀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얘 미사일 쐈지. 그러네. 얘 미사일 쐈고 나 몰라서 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얘한테. 야 이거 밑에 짤씨 핵바오는 안 귀여워. 웃기네 이건. 북한도 푸바오 중국 가나 봐. 어떡해. 아니 진짜 이거 김정일 죽었을 때 아니냐? 난 북한에 왜 푸바오가 있지? 지금 나이 생각하고 있었네. 푸바오 떠나서 슬픈 사람 들어와. 여기서 푸바오 찾을 수 있지? 맞춤 사람만 슬퍼하자. 이걸 어떻게 찾아? 답을 알려줘야지. 엄마께 푸바오 성별 우열 영상 보여드리니. 너무 세네. 혹시 어머님이 롤을 하시거나 해외 축구를 보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데. 너무 셉니다, 이거는. 한국을 떠나는 푸바오의 속마음. 이건 진짜 미친놈이네. 정말. 푸바오 가는 걸로 뭉클한 개봉이들 들어와 봐라. 저쪽 가서 혼자 놀아 새끼야. 이제부터 레서판다가 에버랜드를 지배한다. 그랬군요. 아니 근데 진짜 종의 기원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레서판다, 펭귄 이런 애들은 진짜 귀여워하라고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얘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에버랜드로 판다월드.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애구나. 몰랐네. SBS 선정 2023년 하반기를 빛낸 작품상. 야, 존재 자체가 작품이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개요.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방한 이후 에버랜드로 들여온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첫 새끼로 몽글몽글한 생김새로 인기를 얻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판다이며 세계에서 가장 눈을 빨리 뜬 판다이다. 그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눈을 빨리 뜬 판다는 어떤 거야?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에 따라 중국은 세계의 모든 판다를 자국 소유로 하고 해외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푸바오 또한 한국 출생이지만 소유권이 중국 정부에 있어서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 40분에 에버랜드 판다월드를 떠나 중국으로 갔다. 러바와 아이바오는 있어. 푸바오만 반환. 반환을 해야 되는구나, 중국 쪽에. 인기가 어마어마하군요. 푸바오 팬들이 운 이유는 철저한 스토리텔링 빌드업 때문임. 푸바오는 한국에서 최초로 자연 출산된 팬더. 동물농장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 인기를 몰아왔고 그 와중에 중국 송환이라는 정해진 이별 서사 마케팅이 초기부터 엄청 먹힘. 와, 조회수 진짜 잘 나왔다. 46분인데 1000만 회가 넘어. 나중엔 언론에선 중국에서의 판다 학대 박제 사례 같은 게 계속 올라옴. 우리끼리 드립으로 중국 가는 거잖아가 아니라 진짜 중국을 보내기 싫어지는 분위기를 조성. 이건 씨발 뭐야 도대체. 이건 좀 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의 3일 간격으로 영상 계속 올림. 푸바오 노래까지 나와서 뭔 노래까지 분위기였는데 SBS에서 다큐까지 만들어서 OST 만든 거임.
관심 없는 사람이야 가나보다 할 텐데 어제 송환식 갈 정도인 팬들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출생부터 방송으로 계속 접하고 에버랜드에서도 만남 근데 애는 중국 송환이 정해진 운명 언론에선 중국 가면 위험할 듯한 기사 계속 방출 몇 주 앞두고 영상 업로드로 슬픈 분위기 빌드업 그냥 팬더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울라고 빌드업 해놓은 스토리 클라이막스에 우는 거 사육사도 아닌데 왜 우냐 하는데 팬들은 사육사와 푸바오의 이별도 눈물 나는 스토리인 거고 게다가 날씨는 비까지 오고 이 와중에 누구 하나 우니까 분위기 전염됐을 듯 푸바오 자체에 울었다기보다는 푸바오 스토리 빌드업에 터진 거라고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긴 하고 아 이건 확실히 이해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자주 보다 보면 나도 쇼츠 같은 거에서 뜨고 뭐가 이렇게 보면 계속 넘기면서 보다 보면 또 정이 들잖아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그랬다면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푸바오 때문에 여자친구랑 싸움 주말에 여자친구가 푸바오 떠난다고 하루 종일 기분 안 좋고 오늘 연차 내고 환송식 가자 했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고작 동물일 뿐이라고 공감을 못 해주니까 싸웠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오랫동안 키운 반려동물이면 애착이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 공감해줘야 돼? 참고로 노견 키우고 있어 10년 넘음 아니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첫 번째 글 덕분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이건 실제로 부딪히는 거니까 역대급 명언 댓글 어떤 사람들은 고작 글씨로 채워져 있는 종이 뭉치에 푹 빠져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치한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고 심지어 장난감까지 수집합니다 잔디밭에서 22명이 작은 공 하나를 차려고 발버둥 치는 행위에 수십억 명이 열광하고 매일 저녁 TV 앞에 모여 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하죠 퇴근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시계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조차 없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고민합니다 이 중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총합을 우리는 삶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떳떳하게 원하는 곳에 애정을 쏟으세요 그것이 삶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진 못해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으니까요 와 진짜 와 진짜 와 어마어마하다 와 감동이 있다 이건 남이 어떤 걸 좋아한다는 것에 있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시대가 조금 지나서 지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보고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오덕이다 십덕이다 뭔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직접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다던가 그게 직업이 돼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고 게임도 이제 잘하면 확실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됐기 때문에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놀리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